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치? 네. 아우, 오늘 우리 조카들이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 너는 알고, 어? 영덕 어린이들이에요? 그럼요. 놀러 온 거예요? 같이 놀았다? 아. 그래. 혹시라도 이모가 이상한 말 하면은 율로 듣고 율로 흘러야 돼? 귀에다 담고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여기는 가서 또 선생님한테 얘기할까 싶어. 여기는 어른들 놀이터야. 어른들 놀이터예요, 여기는요. 어린이들은 내일 물놀이 하잖아, 그죠? 어른들은 여기서 밤에 잠깐 이렇게 즐기시는 거니까, 알았지? 아, 그렇게 이해해야 돼? 완전 어린이는 괜찮은데. 이력서 노래 먼저 한번 가봅시다. 이력서 노래. 첫 곡으로 고화자의 이력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가자! 허이! 누구야? 김아자님 빨리 완쾌 되세요. 아, 참 자주 다쳐가지고 마음 쓰이네. 이상하게 60이 넘으면 잘 다치시는 것 같아. 김아자님 내가 벗기도 한 다섯 번은 다치는 것 같아.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고 넘어져서 부러지고 갈라지고. 하여튼 빨리 완쾌 하세요. 누가 이걸 또 하셨어?
명예님, 명예님 소중한 응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양푸님이 아까 공연을 하면서 막 여러 많은 분들을 울리더라고. 참 나쁜 사람 같아. 놀러 왔는데 울리고 그래, 그치? 응, 그래. 아우, 뭐가 막 편하다. 노래 하나 더 가자, 우리. 정령이라는 노래 한번 갑시다. 정령. 응. 정령. 노래 아시죠? 정령 노래. 이제 저는 울리지 않고 아까 또 세치했던 기분을 확실하게, 신나게 풀어드릴게요. 비단이님 어서오세요. 사랑합니다. 고생하세요, 오늘. 자, 가자. 정령. 큐. 셋.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람과
하고 싶다. 사랑이 사랑.
Thank you.
왜 어째서? 아이고 세상에 각시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에다 대고 저런다던 니가 꼭 끝장나셨네요. 그러니까 오빠 멋있다 그래. 어 아니 여기다 놓지 마 발냄새나 저기. 그래도 오빠 멋있다 그러니까. 아니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 오빠네는 거시기 보리밥 쌀밥 이거 할 때 오빠가 밑에서 누워있지. 아니 오빠가 키가 좀 아니 언니보다 오빠가 키가 존만한디? 우리 그렇지 오빠 우리 키가 작아서 여기도 쬐깐한가? 보리밥 작지. 잠시 건물이 있겠습니다. 오빠 이리 와봐. 어, 아니 통화 없어? 세우려면 한참 걸리겠네. 오빠 고마워. 아이고 싹 씻어갖고 데리고 가면 맛은 있겠구만. 이 맛없게 생긴 남자가 있어. 그치 어떻게 생긴 여기는 없네. 앞니빨 빠진 아저씨는 분명히 맛이 없어. 앞니빨 하나 그것도 딱 하나. 내가 앞니빨 빠진 남자랑 잡았거든. 아우 씨발아 젖꼭 찢겨갖고 뒤지는 줄 알았잖아 아파가. 막 소리 지르니까 이 멍청한 놈이 속도 모르고 좋아 진짜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더지라로 내 더지라 아파서 그랬는데. 네 보리 고모님이랑 예 망고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번에 있잖아 망고님 뭐 이런 소리 하면 입담이에요 이런 게요. 그렇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또 해요 우리는 이런 얘기. 거기 있지 그거 한번 가자 우리. 골목길 골목 뭐야 우리 집은 빠르네. 골목길 우리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어 뒤에서 같이 합시다. 한 세 번 땡겨갖고 해. 너무 키우지 말고 소리는. 그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저희들 뭐 심사하러 나오신 분들은 아니지요. 아니 며칠 전에 심사를 받긴 받았거든. 근데 예 부여에서 심사 받았는데 시부랄 여기 온다. 여기도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 앉아주시면 안 돼. 우리가 열심히 해드릴게. 아까 우리 양푸님 공연이 굉장히 묵직한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고 이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즐겁게 춤출 수 있게 재밌게 저를 지금 박으시는 거예요. 아 예예 예. 이런 거 박아다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박으세요. 예. 뭐 다시 포즈 좀 취해드릴까요? 동영상이에요? 아니면 사진이에요? 동영상. 동영상 그럼 얼른 다시 박아요. 아니 호랑으로만 아니요 몰래 박고. 자 이번에도 즐겁게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박수 가자.
공부. 아까 남편이 돈을 좀 쓰셔가지고 내가 뭐라고 못해.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그러니까 집구석 가서 싸우지 마이. 돈 많이 썼다. 어머 사장님 저 혹시 여자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뭐 얼굴 보니까 붓도 앞게 생겼구만. 저기 영수가 저 이수 씨는 영수가 내 배우를 어메 어디서 왔는가 그냥 오리지널이네. 어디서 왔는가 전라도 어디요? 강주요? 자기는 연무하고요? 네 연무하고? 네 장미나 여행 갑시다. 예예 예, 남자라는 말합니다. 그 두 개를 신청하셨어요 누가요? 아우 이렇게 돈을 주시고 해드릴게요. 대신요 한 번만 더 하고요. 한 번 더 하고 거기 있잖아 빙글빙글 영혼 닮아야 나를 봐라 그랬지 항상. 그 닮아는 말 시키면 안 돼요 뒤에서. 닮아는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 이분? 아우 아 이 언니? 이 언니는 신랑이 너무 사랑을 해 보니까. 신랑이 저 냄새나는 신발을 들고서 춤추는 거 보니까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푼수 같기도 하고 엄청 신랑하고 몇 년 살았어? 혹시 불륜 아니지? 40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그 지랄이요? 42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그 지랄이요? 세상에 어떻게 신발을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 언니가 얼마나 잘해준겨. 세상에 밤마다 여보 응? 어? 뭐 해봤지? 가 뭐야? 뭐 전라도라면 시발에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쓰는데 내가 전라도라고. 아니 자기도 강주래 강주. 너네 왜 경상도 사투리 쌀 해봐. 쌀 안 되잖아. 살이잖아. 살 데미신 체이 가자. 한번 더 가자. 한번 더 가고 신청곡도 해드릴게. 맞아. 가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는 이유가 저 잘나 빠진 거 여다 하나 팔아서 먹고 산이라고. 박수 치면서 자 서울에서 이 노래를 들으시러 오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안 보이지만
좋아요 구독 좀 누르면 안 돼?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